네, 창원성산의 노희찬입니다. 장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답변하시기를 법무부 등에 이렇게 검사가 많이 파견되게 되면은 검찰에 대한 어떤 견제 기능,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을 수 있으나 검찰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지휘 감독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다라고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의 입장이 검사의 그 법무부 파견이 좀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닌데 법무부나 외부기관 파견이 꼭 부정적인 네. 것만은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물론 뭐 동의합니다. 뭐 양면이 다 있겠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공약하신 건 알고 있죠. 네, 그 대통령 공약입니다. 제가 감축한다는 그 공약은 있었던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작년에 보니까 그 국정감사에서 검사 파견이 꼭 필요한 것과 또 파견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잘 분석해서 최대한 파견을 자제하겠다라고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법무부에 와 있는 검사가 모두 몇 명입니까? 지금 7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71명으로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비슷하겠죠? 예. 예. 그런데 이분들 지금 말씀하신 71명으로 치고요. 이분들 외에는 법무부에 와서 근무하는 검사는 없습니까? 그 각 부서의 그 수시 인력 소외에 따라서 일부 검사들이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명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법무부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전보 발령 이외에 전보 발령에 의거하지 않고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 현황을 물었더니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라는 법률에 따라 이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6년 1월과 8월에 그 전보 발령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검찰 연락처, 를 가지고서 법무부 검사 연락처, 비교를 해보니까 19명이 더 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19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내용은 법무부 각 부서의 그 수시 인력 소요에 따른 기관 내부의 그 인력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무부와 검찰청은 별개의 기관이면서도 그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귀속되어 있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업무 소요를 위해서 검사를 법무부에 근무하도록 할 경우에 인사권자가 다른 국가기관사에 인정되는 파견 명령이나 기관 내부에서 인정되는 직무대리 명령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인력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근무 검사에 대한 전보 발령 그 근거법 법령이 검찰청법이고 발령권자는 대통령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예. 이렇게 비공식으로 와 있는 파견된 검사들은 발령권자가 누굽니까? 인사권자는 결국 그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부서에 파견 배치된 검사 현황 자료에 등장하는 검사와 파견 배치된 검사 현황 자료는 드러나지 않고 이 법무부 검사 연락처에만 나오는 이거 뭐 불법 파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청과 법무부는 별개 기관이지만은 그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구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서 보십시오. 인사 주관부처의 양해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식적으로 파견되는 검사의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런데 2013년 이래로 한 명도 줄을지 않았어요.
한 명도 줄지 않고 현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줄이기도 줄이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이고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게 장관의 작년 답변이었는데 줄어들기는커녕 여기에 더해서 비공식적으로 사실상 파견된 검사가 19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오늘 답변 중에서 가장 많이 쓰신 표현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법과 원칙에 따른 질문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 71명이라는 정원은 왜 필요합니까? 고문처럼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건 늘 갖다 쓸 수 있는 거라면 도대체 그 정원이라는 게 왜 의미가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 그 파견 인력을 감축을 한 바 있고 그 뒤에 지금 최근에는 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와 같이 새로운 소요가 발생을 해서 검사의 법무부 파견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책이 연도별 개수가 2011년 이래로 똑같아요. 70 아니면 77이에요. 줄어드는 게 없어요. 늘어났죠.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고 그리고 이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데리고 쓸 수 있다면 이제까지 그런 법이 무엇이고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가 많기 때문에 죽이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또 무의미한 공약을 왜 내놓습니까? 필요할 거에 대놓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지금 보면은 여기 그 발령받은 지 2년이 넘는 사람도 있어요. 발령받은 지 마지막 발령이 2014년도인 사람도 있어요. 2014년도 이후로는 새로 발령 없이 여기저기 끄덕여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노회찬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 법무부에 어떤 파견되는 검사가 엄격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